제가 일부러 이 뒷시간이 배정돼서 너무나 행복했거든요. 왜냐하면 대충 제 감으로 봤을 때 2시에서 4시 사이에는 아마 열심히 듣다가 4시 이후부터 이렇게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남아계시고 예,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 숙대 분들을 처음 만나 뵀을 때 그 우리 교수님도 그렇고 우리 연구원님도 그렇고 저희 재단의 다음 세대 재단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여대생들 굉장히 많이 올 거기 때문에 재단에서 가장 멋진 사람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. 그래서 제가 깊은 고민에 빠졌다가 내가 제일 멋있는 것 같아서 아 그런데 뭐 그런 고민을 안 했어도 됐을 만한 지금 보니까 남성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. 아무튼 숙대 궁금하셨죠? 자, 아무튼 예 그 저는 저 그 앞에서 이제 그 앞에 분들 얘기를 좀 들었는데 아 참 전부 멋진 프로젝트고 그다음에 특히나 뭐 다음 뭐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 거는 정말 우리 사회를 들었다 놨다 하는 제 프로젝트인데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지질하기도 하고 알려지지도 않고 돈도 못 벌고 그리고 여기는 태양신도 없고 아 그래서 그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그냥 좀 말씀드리려고 왔어요. 그러니까 저희들은 뭐 완성된 프로젝트도 아니고 고민하고 있는 거 네, 이야기 드리려고 해서 오픈 노하우라고 저희가 함께 쓰는 공익적 가치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지금 클로즈 베타를 하고 있는 서비스가 하나가 있어요. 그래서 그걸 좀 소개해 드리려고 이제 왔습니다. 그 저예요. 전데요. 괜찮죠? 괜찮아요. 이게 그 저희 재단에 유스 보이스라고 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게 이제 프렌토라는 친구들이 있어요. 여기 혹시 24세 미만 되는 친구들은 저희하고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친구라 해서 죄송해요. 친구 아니죠. 근데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저를 그려준 거예요. 그려서 저한테 주면서 어디 가서 당신을 소개할 때는 이 사진을 꼭 써달라고 그랬어요. 이 친구가 그림을 계속 그리고 싶어 하는데 안 했으면 하는 생각도 있고요.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입니다. 그 대학에도 사회복지를 했고 그 제가 한창 이렇게 예전에 기부도 많이 받으러 다니고 이럴 때는 그 제가 지금 생긴 게 기름지고 이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기부 잘 안 해주셨어요. 왜냐하면 기부하면 제가 꼭 먹는 것처럼 생각하시더라고요. 아무튼 사회복지사고요. 그리고 사회복지를 하면서 저는 기업 사회공헌하고 재단 쪽에서만 일을 했습니다. 한 18년 정도 일을 했고요. 꽤 오래됐죠. 하고 있었고 다음 세대 재단에 들어온 거는 2004년도부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만년필, 야구, 아이폰 뭐 이런 거 좋아하는데요. 만년필은 약간 패티시가 있어요. 그래서 만년필만 들고 있으면 막 너무 사랑스럽고 예뻐 보이고 그 영화에 만년필이 등장하면 그 영화는 아주 베스트 영화가 되고요. 예, 굉장히 좋아하고요. 그리고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뭐 선생님들 지금 앉아계신 분들 전혀 느끼지 못하시겠지만 제가 고향이 부산입니다. 전혀 뭐 완벽한 서울말을 구사하고 있으니까 저는 못 들으실 건데 아무튼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. 그리고 아이폰 예 좋아하죠. 예, 아이폰 참 재밌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스마트폰이죠. 진짜 그런 한간에 그런 얘기 맞는 것 같아요. 가까이 있는 사람은 굉장히 멀리 만들어 버리고 멀리 있는 사람은 굉장히 가까이 만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집에서도 제가 아이폰 쓰고 있으면 이제 아내가 이제 혼을 내고 갑니다. 굉장히 무서운 아내가 있습니다. 자, 네. 그 얘기를 했더니 그래서 뭐 이혼까지 가고 막 그런 사례도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그 저 우리 재단 이사님 중에 한 분이 저한테 심각하게 어느 날 오셔가지고 하시는 얘기가 아이폰을 쓰면 이혼할 수 있어? 이렇게 물어보셨어요. 네, 그분이 아이폰을 사셨거든요. 그리고 저는 그 추위를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. 아무튼 예, 저입니다. 저고요.
오픈워를 왜 기획하게 되었나 뭐 이런 얘기를 이제부터 드리려고 해요. 그 인터넷에 뭐 떠돌아다니는 사진들인데 중원의 고수들이죠. 이런 분들 만나보신지 모르겠는데 이야 신기하죠. 또 있습니다. 이 보십시오. 이 중원의 어유 죄송합니다. 보십시오. 이런 분이 계십니다. 중원의 고수. 예, 그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아까 뭐 체계, 지식 체계 막 이야기했는데 좀 그건 잘 모르겠고요. 저희가 갖고 있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도 많고 자기 서랍장 속에 있는 것도 많고 되게 많은데 그걸 잘 꺼내놓지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잘 꺼내놓으면 굉장히 비영리에 도움이 될 건데 이런 생각했어요. 그리고 특히나 혹시 비영리 단체에 사무실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? 거기 가면 정말 수많은 자료가 정말 쌓여 있습니다. 그리고 그분들하고 몇 마디 대화를 나눠보면 정말 중원의 고수라는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. 근데 그분들이 너무너무 시간도 없고 또 그래서 계속 그게 공개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중원의 고수들의 이 머리를 좀 털어야 되겠다 뭐 하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. 그게 첫 번째고, 두 번째는 시민사회 단체들을 보면 성명서 같은 거 많이 내는데 보면 뭐뭐뭐뭐뭐 등단체 뭐 이런 이 정도 연대만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적극적으로 지식을 나누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비영리 단체에서 필요한 뭐 모금 뭐 이런 것들 같이 한번 나눠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도 생기고 뭐 아이템도 정리되고 할 건데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또 아까 이제 우리 임경달님께서 그 위키피디아와 지식인을 이렇게 비교를 하셨던데 우리가 위키가 한국에서 이렇게 왜 안 되냐 뭐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어렵다 우리 정세에 잘 안 맞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이걸 좀 밑바닥은 위키인데 보여주는 거는 위키 아니게끔 보여드리면 좀 그러면 쓸까? 잘 써낼까? 그거 한번 해볼까? 이렇게 생각했어요. 단순하죠. 그 뭐 큰 기획도 아니고요. 그러니까 중원의 고수들의 그 머리를 좀 털어보고, 그다음에 좀 연대해서 뭘 해보고, 그리고 좀 플랫폼 재밌게 만들어보면 쓰지 않을까?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을 했던 프로젝트이고요. 지금도 클로즈입니다. 지금. 예.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까 이걸 하겠다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봤어요. 물어봤더니 상당히 기분 나쁜 피드백들이 들어오죠. 의미는 있지만 성공하기 힘들 걸 이런 거. 내 글에 손드는 거 되기 싫어해? 이런 거. 왜냐면 위키는 이제 편집을 해야 되니까. 바쁜데 이런 것까지 할까? 위키 너무 어려워. 괜히 힘든 길 가지 마. 이분 저를 정말 아끼는 분이죠. 가지 마. 그리고 공익적 가치 재미없잖아. 뭐가 재밌어? 말도 안 돼. 이런 얘기를 합니다. 그리고 정말 인간적이고 정말 이 공익적인 이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 여기 조그맣게 아주 좁은 소리로 이야기해 주십니다. 잘 될 거야. 될까? 근데 저희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비영리 없는 영리는 아마 지옥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분명히 비영리적 가치를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저희 플랫폼에 분명히 참여해 주실 거다 라는 신뢰가 있고요. 그리고 한번 쫙 해보다가 안 되면 망하기 전에 그냥 딱 완전적으로 해체하는 지금 전략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. 아무튼 그렇고요. 근데 비영리 굉장히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혹시 기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뭐 나누면서 얘기해야 되겠죠. 혹시 예전에 핸드폰에 그거 무슨 서비스죠? 발신자 표시 서비스? 그게 월 1,000원의 서비스 요금을 받았어요. 그거 아세요? 네. 근데 그게 어느 날 없어졌어요. 근데 어떻게 없어진지 아세요? 그게 시민사회단체들이 계속 가서 데모했어요. 1인 시위하고 너희들 너무 먹는다 그냥 조금만 먹어라. 방통이 이러면 안 된다. 신경했어요. 그래서 살짝 손을 좀 들었죠. 그 사람들이. 그리고 그 서비스가 거의 이제 무료로 제공이 되기 시작했어요. 그럼 우리는 얼마를 세이브했습니까? 12,000원 세이브했어요. 엄청난 돈을 세이브했어요. 12,000원. 그런데 그 12,000원을 중에서 많이도 아니고 한 50% 6,000원 정도는 시민사회단체에 기부하셔야 됩니다. 맞지 않습니까? 비영리 없는 영리는 지옥입니다.
고맙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픈공학 만들었는데요. 오픈공학 이제 그 화면을 보이면서 빨리빨리 넘어갈게요. 왜냐하면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. 저 오픈공학은요, 오픈공학은 이거예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거,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좀 끄집어 내보자.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되게 많아요.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혼자만 알고 지금 있는 거 굉장히 많으시죠? 솔직하게 오늘 안 하셨어요. 내가 요거는 역사관한테도 안 알려줬어. 이런 거 있잖아요. 내가 무료로 지금 어디 다운받고 있는데 그거 지금 멤버십 요거 공개 못하고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많잖아요. 많죠? 네. 어디 가면 저 공짜로 맛있게 뭐 밥을 먹을 수 있는데 알고 계시고 이런 거 또 뭐 있을까요?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. 이 노하우를 좀 내놓자. 내놓자. 그 다음에 내놓고 나면 두 번째 이걸 좀 알리고 나누자. 예? 알리고 나누고 세 번째. 아 근데 이게 내놓는 게 되게 좀 그래요. 왜 그러냐면 정말 힘들게 알게 되거든요. 힘들게 알게 되는데 아까 태양신 같은 분도 대단하시잖아요. 내놓는 게 쉽지 않다고, 쉽지 않다고. 이게 내놓는 게 제일 어려워요.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도 어렵잖아요.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? 아내를 계속 사랑하기가 세상 제일 어렵거든요.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. 계속 내놓는 게 힘든 일이에요. 근데 애쓰죠. 애써서 우리가 받은 것들을 내놓으면 또 커져요. 저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. 비영리 없는 영리는 지옥 같아요. 그래서 나누고 그런 것들 나눠지면 여기서 또 새로운 크리에이트가 만들어질 거예요. 분명히 새롭게 크리에이트 되고 그러한 다음에 또 업그레이드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 게 오픈 노하우 프로젝트입니다. 저희들은 또 약간 그래서 저희 기획할 때 그 우리 지식인이나 다른 뭐 채널처럼 재미도 좀 주려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. 왜냐하면 뭐 막 글을 열심히 쓴 사람한테는 뭐 당신은 뭐 무슨 뭐 초보 뭐 중수 고수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하나는 좀 천박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니다 아닌데 할지도 모르겠어요. 아무튼 그 태양신 아까 재밌더라고요. 태양신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. 저희들은 쓰자마자 태양신 전 국민의 태양신 말을 예. 그 오픈 노하우 메인 페이지입니다. 저희 메인 페이지고 지금 이제 한 24가지 정도의 그 노하우가 베타로 지금 테스트 되고 있고요. 저희들은 지금 여기 보시면 한 4가지 종류의 노하우로 만들어져 있어요. 그러니까 매뉴얼 같은 경우는 그 심사단체나 이런 데서 매뉴얼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. 뭐 상담을 하는 매뉴얼, 모금을 하는 매뉴얼, 관리를 하는 매뉴얼 굉장히 많이 만들거든요. 근데 매뉴얼은 만드는 그 순간 이미 out of date 되고 있어요. 왜냐하면 끝나고 나면 이미 오래됐어요. 그러니까 아예 올려가면서 만들자. 그리고 또 수정하면서 만들자. 그래서 매뉴얼 부분이 한 부분 있고 그다음 사례 연구하는 부분이 있어요. 그러니까 어떤 사례 연구 좀 표현이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상담의 사례라든지 모금의 사례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. 이런 것들 같이 공유하고 뭐 이런 것들. 그리고 일반적인 비영리에 관련된 노하우, 그다음 기타 뭐 이렇게 지금 좀 구분이 돼 있습니다. 하여튼 여기 메인 지금 페이지고요. 그리고 여기서 보면 저희가 그 좀 지식을 좀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간 카테고리를 막 스스로 나눌 수 있게끔 해놨어요. 분류, 예, 분류 범주를 해놨어요. 그래서 아마 매뉴얼과 단체 문서를 작성하거나 혹은 자기 노하우를 편집하고 수정하는 가장 최적의 형태로 지금 해놨고 옆에 뭐 인쇄 버튼이 있어서 눌리면 바로 책자 형태로도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도 해놨습니다. 아, 그렇죠. 그리고 이 위키인데요. 저희가 밑단은 위키인데 위에 보이는 거는 지금 일반적인 편집기 형태로 해놨어요. 그래서 그냥 쉽게 위키 문법을 몰라도 그냥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놔서 좀 진입 장벽을 조금 없애봤고요. 그리고 그 편집권 같은 경우도 또 암만 같이 쓰자 했을 때 아니야 이거는 일부 사람만 쓸 거야 이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전체에게 편집권을 공개하는 것도 있고 일부 초대된 사람한테만 할 수 있는 이런 기능도 좀 뒀습니다. 아, 굉장히 빨리 넘어갔죠. 그리고 히스토리도 누가 어떤 걸 고쳤고 어디서 뭘 했고를 다 히스토리를 볼 수 있게끔 해놨고요. 이걸 보고 난 다음에는 그 히스토리를 앞으로 돌릴 수도 있게끔 그렇게 지금 만들어놨습니다. 예, 지금 이제 이런 노하우들이
이 안에 있어요. 이 안에서 지금 막수 정도 되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. 예, 보면 뭐 그 제가 봐도 이렇게 크게 재미는 없어 보이는데, 근데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. 이런 거 같은 건 되게 재밌어요. 이 지역에서 주거 구하기 있잖아요.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골에 내려갔을 때 어떻게 공짜로 집을 얻어서 살 수 있을 것인가. 이걸 귀농한 청년들이 노하우를 내놓으셨어요. 아, 스펙타클해요. 네, 네. 아무튼, 뭐, 이렇게 돼 있고요. 이게 끝났거든요, 발표가. 네, 단순하죠. 그런데 저희들 걱정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아마 이게 별로 재미도 없고, 그다음에 그 저희는 뭐 태양신제도도 없고, 그래서 어떨지 모르겠는데, 근데 많은 분들이 참여를 좀 해주셔야 돼요. 그래서 여기에 들으셨던 분들은 꼭 좀 참여를 해주시면 좋겠고, 필요하시면 다 태양신으로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게 이건데요. 아, 제가 많이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 혼자 그 방 안에 들어가서 그림 그리고 글자 쓰고 있는 게 되게 좋아요.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제가 또 아내한테 혼났을 때 이런 짓을 많이 해요. 그러니까 화를 삭혀야 하는 거죠. 화를 낼 수는 없고. 내면 죽죠. 힘들죠. 그러니까. 근데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같이 가면 길이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. 뭐 테드도 그랬던 것 같고, 그 다음에 지식인도 그랬던 것 같고, 아우라도 그랬던 것 같고, 오픈 노하우도 이제 좀 여러분 같이 길을 가주시면 아마 길이 될 것 같고, 또 길이 또 찾기 힘들면 우리 또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또 만들어 가기도 하고요. 그래서 올해 제가 존경한 선배님한테 그 달력을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, 신영복 선생님 달력인데요. 신영복 선생님 아마 올해 하두를 함께로 잡으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함께라는 건데, 이 함께 밑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. 보이시죠? 예. 함께 가면 길이 됩니다. 예. 그래서 오픈 노하우 뭐 아직 그 미천하고 아직 뭐 지질한 서비스지만, 저희가 이게 좀 약간 그 오픈하게 되면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고, 아 이게 쓸데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놓으면 그게 더 큰 스노우볼처럼 막 굴러갈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아무튼 오픈 노하우 하나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. 제 블로그고 제 트위터고 다음 세대들한 트위터고 제 이메일이고, 저희 그 오픈노하우는 IT 캐너스라는 서비스, 그 우리 재단의 서비스에서 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입니다. IT 캐너스는 IT 캐너스라고 브랜드를 만들어 놓으니까 영어 잘하시는 분이 또 항의 같은 거 들어와요. 지금 문법 쪽으로 많이 안 된다. 이제 어떤 뜻이냐면 IT가 can 가능하게 할 건데 우리를 가능하게 뭐 이런 그죠? 영어고. 우리가 브랜드를 생각했을 때는 그 엔젤 이너스라는 커피 집에 갔다가 그리고 괜찮더라고. 엔젤 이너스. 그래서 아마 지금 오픈 와우 IT 캐나 소문이 쭉쭉쭉쭉 다 기억이 되실 거예요. 아무튼 함께해서 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